일을 하게끔 하네. 자, 신생아 출생 후 28일. 자, 영유아 6년. 임산부는 임신 중이나 분만 후 6개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치? 자, 5번입니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야. 그건 합계 출산율이죠. 아이죠. 아까는 여자아이고 얘는 그냥 아이니까. 자, 6번. 이렇게도 나왔네. 아, 합계 출산율. 똑같은 말이네. 그쵸? 이게 뭐예요? 한 명의 여자가 가임 기간 동안에 낳는 합계 출산율이니까 자녀의 수죠.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러면 7번. 이렇게 세 개를 또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번. 한 여자가 평생 동안 여아를 총 몇 명 낳느냐? 총 재생산율. 4번. 한 여자가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 합계 출산율. 평생 동안 낳은 여자 수 가운데 출산 가능 연령에 도달한 생존 수. 결국 사망률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 재생산율.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우리나라 모자보건지표가 아닌 것은 나와. 모자보건지표입니다. 모성. 맞죠? 그리고 영아 괜찮습니다. 유아도 괜찮죠. 사인벌은 모자보건지표는 아니지 솔직히.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아시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알파인데스를 구하라는 식도 나오네요.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16번도 보세요. 16번. 자, 미숙아의 정입니다. 임신 몇 주? 왜 그래? 37주. 그다음에 출생시 몸무게 2500g.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치는 딱딱 끊어서 외워라라고 하는 게 이게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 20번 같은 경우는 4대 관리도 그냥 나오네요. 조사는 4대 관리. 그래서 아닌 것은 하면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자 끝냈고요. 이제 가족계획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하는데 또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냥 하긴 하겠습니다. 가족계획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아기를 무조건 못 낳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아이만큼 낳게 하는 걸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초산 연령을 잠깐 볼게요. 아, 25세 이전에 초산하는 게 낫네. 25세 이전에 아기 낳는 게 좋고 단산은 35세 이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35세 이전에 단산입니다. 35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자 난자가 늙어요. 정자 난자가 늙으면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요? 정자 난자가 늙었어. 어떤 아이 태어난다 그랬어요? 응? 아, 몰라요? 그런 애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할 때, 한국말 뭐라 그러지?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 네, 다운증후군 일어날 태어날 확률이 많은 게 난자 정자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35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골치 아프실 겁니다. 빨리빨리 나셔야 돼. 자, 출산 간격 보시면 되고, 뒤로 갈게요. 가족계획의 방법이에요. 이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자, 피임효과 절대적이어야 돼. 그리고 원래는 안전성이어야 되는데 자꾸 책이 안정성으로 나와서 저도 고치지 않고 그냥 안정성으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놔두세요. 이게 뭐냐면 피임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기에게 악영향을 주면 안 되겠지. 그렇죠? 이걸 안정성. 원래는 안전성인데 가장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원할 때 언제라도 임신이 가능해야 돼. 보건성. 그 다음에